그러기보다는 성격이 조금 차분하다. 놀라지를 않다. 그 말이야. 성격이 좀 차분하다. 아들이요? 어. 네. 휴가에 고향이 나갔다. 뭔 장사예요? 소리 나는 장사예요? 그게 소리 나는 건지. 배달 장사입니다. 배달 장사예요? 고사리? 소리 나는 거죠? 소리 나는 거죠.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매장 홀도 있고. 근데 이제 소리 나는데 조금씩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열심히 살아왔네. 남이 볼 때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정말 여자네. 천생 여자야 보는 거. 그런 거 천생 여자야. 그리고 성격도 보기보다는 팍 가는 것들도 좀 내성적이고. 그래도 그냥 도리조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여자 같아. 네. 그리고 4월 16일, 4월 6일씩 내가 안 벌면 안 돼야. 내가 움직거려야 되고. 양옥이 짐이네. 집에 무슨 장독바야? 아이고, 미씨라. 눈물로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고 막. 어떡해요, 제목인데. 그래도 마음을 내 가지고 내 식구들만, 오로지 내 식구들이야? 네. 아이고, 무시라. 그 희생을 다 어디다가 감수를 해?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엄마 그래 살았다. 나도 그래 살아. 아, 근데 그 제 삶이 복이고 주어진 게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집에 누가 옛날에 머리 많이 빌었나? 네. 누가 빌었어? 엄마. 엄마가 빌었어. 그래, 많이 빌, 두 손만 이렇게 비는 게 보여. 그래서 내가 4월 6일에 부지런게 부지런고 남한테 돈도 뽑아줬고 인간도 뽑아줬고 사람도 뽑아줬고 응? 인간도 뽑아줘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뭔 줄 알아? 네. 내가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도 내 몫이라는 게 내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업을 내가 갖고 간다. 근데 참 열심히 산데 건강 조심해. 가슴 아파. 가슴 아파. 근데 신랑아 있었는데 없지? 네, 근데 이혼했죠. 신랑 없지? 네. 애들은? 애들요? 키우고 있어요. 누가? 딸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딸은? 네. 이쁘게 생겼네. 이거 이쁘게 낳기는 이쁘게 낳는데 그냥 저처럼 안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항상 똑똑하게 키우는 거지. 그래서 더더욱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왜 고시 과정에는 할머니가 옛날에 도리 아닌가? 저는 거기까지는 제 할머니 도리 아니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칠성 할머니가 물에서 자꾸 용왕에서 빌던 할머니가 보여서 그래요. 고시 집에? 칠성 할머니가 비네. 용왕 지랑에. 엄마 쪽이 아니고요? 엄마 쪽은 외가부리고. 네. 시가 쪽이지. 저 고시 과정이지. 근데 이게 제주 고시 아니야? 와, 그건 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친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말고 우때 할머니가 둘이잖아. 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우때 할머니가 사대일에 한번 가 물어봐. 할머니가 둘일 거야. 지금 살아계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일에 둘이야. 그래서 보살님 못 보다. 알겠나? 뭐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못 보다고. 못 보고? 못 보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비르지 싶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 안 하지. 내가 줄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항상 마음을 주고 있거든. 네. 거기에서는 허트름이 없어. 그렇지만 내 눈물은 난다. 서럽고. 그렇죠. 강하긴 강하지만 마음은 천상 여자야. 그리고 또 인간도 잘 안 믿잖아. 인간은 짜다리 믿어? 믿으니까. 당하더라고요. 안 믿잖아. 내가 인간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왜 나는 여기가 가슴이 이렇게 한 번씩 아프지? 어? 왜 자꾸 이렇게 아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버렸죠? 살아계세요? 아니요. 안 계시지? 네. 어머니가 왜 당신을 보고 자꾸 울어? 저 엄마가요? 내 딸아 불쌍해서 누구 동생한테 다 양옥에 짐만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살아생전에 내 보살핀다고도 고생했고
미안하단다. 여태 짐을 넣어서 이 아들이 어쩌든지 잘 도구로 막 가도록 빌고 가고 떡고 가고 죽어서도 내가 해주는데 숨을 한 번씩 엄마가 모신다겠다. 숨을 모신다 이라네. 그래서 다 이해해. 응? 다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괜찮은 거니. 내 딸아 미안하고 오늘까지 이리 좋은 날이다. 내가 오늘 이제 선생님 몸에 실어서 보니까 내 딸 얼굴은 이제 오늘 분명히 볼 수 있단다. 어디 가서 엄마를 어떻게 보겠노. 내 딸이 오늘같이 이 날에 날 찾았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단다. 미안하단다. 양옥께 침을 지고 들어주고. 미안하고 미안하다 내 딸아 내 자궁아. 우리 딸이 미안해서 네 사는 거 쳐다보면 내 사는 거 같아서 왜 줄 거 없어서 업부를 내가 니한테 이 업부를 다 주고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 나는 절대 그냥 이렇게 키워. 걱정하지 말하면서 네가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가운데 좋은 데 가라고. 어? 나는 고우에서 죽어서 쳐다보니까 내가 오늘같이 우리 딸을 그 벌랐고 이 선생님하고 인연이 된 것 같다 보니까 엄마 좋은 데 가면 돼. 엄마 좋은 데서 엄마 미안하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내 딸 고생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단다. 짐을 다 지고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아이고 참말로 멋진 옷재를 오래 샀나. 자 요게 그리고 백인생이다. 이 사람은 너는 또 누나고 어찌 여자건노 남자 같아도 여기 제일 소심해. 아, 예, 아버지예요, 걔는. 어, 제일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은 못 안 합니다. 그게 말이 없다고. 예, 제가 저는 좀 막 고생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장가를 안 가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 며느리는 못 믿고 내 딸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 이거.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나도 내 형제가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걸 난 생각해요. 아버지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직장이 그래도 동생은 조금... 장가를 잘 가고 하는데 여기는 이거를 잘 났어. 아들요? 그거는 저희 엄마가 꼭 나으라 했어요. 이거 잘 났어. 네. 이거를 잘 나갔고 이건 똑 제가 아버지하고 비슷한데도 얘가 잡잡해. 참참하고 대학도 가겠네. 그래요? 근데 육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고 엄마가 되게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어. 그리고 야는 눈이 전혀 살아있다. 눈이 저처럼 눈이 눈이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얘는 지간하거든. 나라밤미기래. 그걸로 간다고 지금 육사. 나라밤미기래. 올해 그 얘가 지금 시험에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네. 시험에서 아마 조금 괜찮았겠다. 올해 얘가 삼재라도 이 아버지가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빡빡 불화수가 왔을 거야. 아버지가 얘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거든. 얘 살해 올해 삼재잖아. 올해 한 해년살에 바치는 살이거든. 진 아빠는 잘 내비던데. 누가 얘가? 네. 얘는 제가 아니 얘는 동생들이에요 둘이. 아버지는 제가 안 넣었어요. 그럼 얘는? 저희 아들이고요. 이건 제 아들이고? 예. 이건 보살 아들이고? 제 아들이고요. 둘이는 동생입니다. 이거는 장가는? 걔는 결혼했고 그러니까. 그 밑에 40은 제 동생이에요. 저희 집은 아들 4명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딸이? 예.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안 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장가를 못 갖고? 이거는 장가를 갖고? 예. 그 막내를 제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처럼. 야라. 야는 여자가 아직 없는데? 여자가 없는 게 맞죠. 이따가 야는 혹시 장애? 그 여자가 없지요. 야 장애 아이가? 네? 장애 아이가? 아닌데. 근데 돈 못 벌면 장애 맞습니다. 아니 장애처럼 야는 장애를 하나 자기가 마음의 장애다. 뭘 장애를 하나 가지래. 그래야 장가를 못 간단다. 마음의 장애가 있어. 거기서 봐. 야 좀 이따 전화할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좀 그랬습니다, 애가. 야는 아들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야가 엄마 돌아가시고 문제가 아니고 야가 마음에 상처가 좀 있다. 놀랜 상처란다. 근데 야 저 정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직장도 같이 일할 거 아니야. 사람 구실 못하니까 문제죠, 제가. 사람 구실 안 되지, 지금. 그러고, 와, 이 집에는 산수를 어디 손을 댔나? 엄청 오래됐는데. 어, 산수 손 댔나? 응. 어? 산 바람이 들어오거든?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해줄 사람 없다고, 그, 할아버지 묘를 없애고 화장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산수를 손을 댔는데, 여는 산신에서 아무 관제트를 잡아놨다. 그래서 그럴 거다. 그러고, 여기는 그래도 직장이 이동이라 조금 들어오거든. 올해는 좀 들어오고, 얘는 괜찮다. 맞아요. 어, 요는 엄마가 많이 빌어래. 얘는 나중에 되면 엄마 할 일이 있단다. 응? 착하다. 착하고 괜찮다. 우리 시험 운이 좀 있다. 제가 안 키웠어요. 안 키워도 된다. 얘는 엄마가 안 들어도 엄마가 화분 있거든. 엄마 배속이 알안다. 네. 응, 애는 안 미긴다. 그리고 얘는 괜찮다. 우리 삼재다. 그리고 얘는 정하로 깼는데. 그리고 얘는 올해 직장이 하나 들어온다. 아주 누가 소개를 하나 들어옵니다. 얘는 어디를 놔둬도 일을 잘하니까. 그럼 얘는 사람 때문에 그만뒀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만뒀는데 또 여기는 얘는 올해 갱신생이다가 직장 생활이다. 얘는 마음이 상해. 마음이 장애. 장애. 마음이 장애. 상처가 장애다. 이래 나오거든. 근데 얘는 니가 저게 본산이 어디에요 원래? 본산이요? 어? 그럼 잘 엄마에서 태어난 데가 어디가? 아버지 태어난 데가? 아버지가 태어난 데는 영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천이죠. 네. 산수 옮긴 데는 어디고? 영도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도에, 영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프기 전에 이제 큰엄마, 큰아버지도 뭐, 단몸도 안 좋고, 아빠 돌아가시고, 형제관들이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걸 할 애들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고, 뭐, 그래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 남았을 때 해가지고, 이거, 그냥, 화장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막 털을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영도가 고가산이거든? 예. 어? 예. 영도 고가산에, 할아버지한테, 어? 가서 인사를 해. 할아버지 묘찰이 있었던 데 가서요? 가서, 저기 먹고 보살을 데려가다, 네. 스님을 데려가다, 네. 가서 산골을 한번 막아, 바람. 내 말대로 보살 그러면 야도 많이 났다. 지금 바람이 자꾸 찬다. 그리고 그 산소가 아니라도 옷대에는 밖에서 할아버지가 한 분인 아마 옛날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6.25 때가 아니고 옛날에 저 고려시대 때 유배로 하는 할아버지가 있을 거야. 유배로 이 집안에 아마 그분이 아마 또 유배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번 있지 싶다. 그래서 병들이 자꾸 나거든. 그러니까 얘 마음하고 요즘 아들 둘이잖아. 다른 아들 빼고 지금 힘든 아들이 요 때문에 용도 가서 보살을 데려가든 스님을 데려가든 바람 한번 막아보라. 우리 오빠들도 별로 근데 그 저보다 오빠니까 제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짐이야. 내 짐이야. 맞습니다. 내 짐이야. 그리고 내 업보야. 아시겠지? 그 업보를 보살이 막아. 바람을 막으세요. 그러고 나면 첫째 이유로는 물론 얘도 좋지만 얘가 첫째로는 너무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조상에서 가 있는 애거든. 그리고 아주 옛날에 우리 무명옷이라 하잖아. 왜 지금 우리가 사극에 나오면 네. 사극에 나오면 무명옷들이 있고 지금 가수 쓰고 들어오는 본들이 있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지금 자꾸 안내를 해. 아주 오래됐어. 그걸 지금 안 찾았다 하거든. 할아버지 찾으세요. 잘못하면 마음병 더 온다. 그리고 저래야 지 돈벌이 한다. 딱 그래 돈벌이 한다고 야. 올해 딱 해봐. 해보고 한 3년만 딱 그래봐. 43살 되면 43살까지만 딱 그래 빌어줄까. 괜찮다. 아무래도
애가 아무리 정신이 있어도 내가 볼 때는 정신은 멀쩡해. 사대신도 멀쩡해. 멀쩡해. 본인이 마음에 있어 그렇지. 근데 그 조상이 들어온다. 밖에서 위에서 아마 죽은 조상이 지집다. 알았나? 그 조상을 찾아서 찾을 때 여 산에 가서 어? 같이 찾아가고 하세요. 그래 해봐봐. 저희 가게는 왜 이렇습니까? 됐던데. 거기는 앞에가 그 문전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 내가 지금 해보라 하잖아. 문전이에요? 그래 들어오는 문전이잖아. 들어오는 문전. 예. 문전이 지금 가운데가 힘이 들잖아. 그거는 딱 터 안에 가운데가. 예. 그 가운데 잠시 해오리가 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손님이 들다가 안 들다가. 예. 목이 탔다가 안 탔다가. 예. 그리고 그 해오리가 딱 터잖아. 가운데에서 그랬잖아. 아.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터 죽으라고 지금 내가 작년에 삼재잖아. 예. 작년 삼재, 재작년도 삼재, 3년 예. 연수했잖아. 예. 삼재다 내가 지금 하면서 그전에는 그런 대로 좀 괜찮았지만 작년부터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저 자기 내가 지금 그러잖아. 안 좋을 때는 영가 이렇게 귀신들이 잡아온다. 영가들이 지금 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영도 가서 해보라는 거라 하고 야도 그걸 좀 돌아오게 만들고 해오리 바람이 들어오는 그 목이 타는 거는 지금 그 터전에서 바라고 있다는 거야. 터에서. 그 터전에다가 본인이 고사를 지내든지 술을 좀 말대불 갖다가 어? 좀 대접을 하고 절을 좀 해. 어디서요? 요 그 가게. 우리 가게에서? 어 가운데. 딱 가운데 놓고. 가게 가운데서? 어. 여기가 가게잖아 안에. 네. 전화받고 할 거 아니야. 네. 가게. 가게는 요리 전화받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래 보면은 이 사각이 들어가면은 그 요 가운데가 있을 거야. 네. 거기에서 해오리를 치잖아. 아. 거기서 딱 친다. 지금 뱅글뱅글 돌고 들어오잖아. 네. 그래, 한 번씩 어지럽긴데. 그러진 않아. 네, 그러죠. 한 번씩 거기서 이래 한 번씩 친다. 뭔가 강하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 친다. 그러니까는, 그 해오리를 밥을 한 냄비 해가지고, 어? 밥을 한 대만 사가지고, 나물 하나 해가지고,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딱 거라 거다 놓고 절을 좀 해. 떡이나 하나 놓고. 아, 그래요? 딱 그것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락한다 봐라. 네. 그리고 절을 좀 해. 그래갖고 네. 절 한 몇 번만 해. 그래가지고 한 달달이 세 번만 해봐. 한 달에 세 번씩? 네. 달달이. 달달이 세 번씩? 그래 해봐. 그 세 번을 달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냄비 한 냄비. 그러니까 달에 세 번을 하시려고? 한 달에 세 번.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어, 세 때 세 번만. 그 한 달에 한 번씩을 할 때 어떤 날을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런 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날에. 아 내가 하고 싶은 날 무조건 하면 됩니까? 해봐봐. 오늘 가서 내일 가서 해봐. 그래서 제가 가게가 원래 잘 됐던 가게인데 저희 제 가게를 10년을 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영가가 같이 타거든. 근데 진짜 한 낭팔고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 아니고 제 성격상도 안 됩니다. 장사한다는 사람들은 재료가 장난치지만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남는 거 없어도 저는 정말 저는 그냥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 걸 써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유일하게 저희 가게는 생육 맞습니다. 날개는. 좀 자신하게 그렇게 누가 와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마시고 하는데 잘될 때는 혹시 몰려버리고 하는데 또 안 되잖아. 옛날에는 하루에 100만 원씩 넘겨지고 100만 원씩 넘는데 제가 삼재를 사는 거지가 다 불편인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또 새끼를 까고 오고 또 거제도가 삼성에서 이제 반 이상이 나가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타기도 내 운과 같이 맞물려서 하나 봐요. 근데 이 가게를 놓고 싶어도 차만 놓으면 내가 뭘 할 게 없잖아요. 못 놓는다. 그리고 나머지 식당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도 내 지금 우리 막내가 또 있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끌고 와서 데리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남들은 날 꺼죽을 거고 와 그냥 뭐 돈이라도 있고 있잖아요. 뭐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시도가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힘밖에 없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속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아버지가 들어서 울잖아. 엄마하고 불쌍하고 불쌍하고 저도 힘들고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시키잖아. 노란 냄비에 그 솥에 냄비는 있을 거 아니야. 어? 옛날로 치면 노란 냄비지. 예, 양은 냄비. 아, 거기다 밥을 자갈 해가지고 나물도 막 무나물 한 가지 하든지 콩나물 하든지 해가지고 옆에 놓고 숟가락 세 개 놓고 놓고 그 터전이 남터신이거든. 손님 물화를 이제 확 넣어. 왜 지금 여터신 여자가 같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저 문에 닦고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뭐 딱 석 달만 해봐. 지금 오늘 내려가서 내일 해봐. 그럼 목이 좀 탄다. 그 대신에 막걸리는 한 마리란다. 한 마리 뭔 줄 아세요? 네, 열병. 열병이 열병 사지 말고 세 병이 사가지고 네. 이래 그렇게 대접에다 큰 거 부어놔. 부어놓고 물 한 그릇 대접에 크게 붓고 고래가 자리 깔아놓고 다른 거 놓지 말고 고래가 절을 좀 해가지고 가게를 마치고 해야 되죠. 마치고 저희가 새벽 4시에 마칩니다. 마치고 해야지. 제가 우리 저희 가게가 새벽 저녁에 5시에 문을 열고 새벽 4시에 문을 5시 새벽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런 고된 삶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사실 내보기련이 하고 저는 결혼했을 때도 제사를 일으키고 8개월 지내고 했던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니까 못하는 걸 시키면 더 짜증이 나지만 그건 내가 잘하는 걸 하니까 예? 그래도 그럼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도 인간인지라 너무 해도 뭐가 안 나오니까 그거 한 번씩 해오리치거든. 요리를 받아 차라리 정월달에 애가 밖에서 차라리 체리 놓고 절을 좀 해놨으면 괜찮았을 거야. 물이 줄렁줄렁 흘러가듯이. 근데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물이 지금 담백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동생들 뭐야 누나는 개같이 고생만 하지 뭐가 없다. 뭐 하면 돈이라도 쌓이고 해야 되는데 봐라 누나는 골병밖에 도 있는데 그래가 누나 이제 엄마처럼 개고생만 하고 죽는다 이거야. 쟤들은 그게 걱정이구나. 그러니까 누나님 말은 맞는데 조언을 지금 하는 것도 맞는데 누나님 시속을 체리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실속 없는 게 뭐가 중요한데 니는 모질지가 못해서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근데 타고난 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칩니까? 맞다. 바뀌어집니까 천성이? 근본은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되지. 예. 그래서 내가 성형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나 진짜 성형수술 하고 싶어요. 생긴 건 사람들이 너무 세다고 하거든요, 독하게. 그래서 내가 언제 눈도 세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하니까 좀 눈을 선생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오게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덜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아더라고. 그냥 그런 네 모습이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네가 좋지. 시발 눈이 이렇다고 좋아하고 이렇다고 누가 그러나. 이 성격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희 가게는 다 10년, 20년 단골입니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버티오는 거예요. 나 진짜 장사들을 하느라. 그러니까 그 해오리 바람이 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잠재가 좀 작년부터 운이 좀 막혔잖아. 운이 막혔잖아. 운이 막혔으니까 내가 그러잖아. 지금 영도가 본산이라며 네. 산소가 판대가 네. 그러면 거기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야 때문에도 올라가야 돼. 지금 이 바람이 너무 많이 쳤어. 우리 막내를 데려가도 됩니까? 데려가도 좋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바람 조금 막으세요. 산심을 막고 산식벌이라거든. 막고 그 다음에 여기 해오리 바람을 치게 돼서 본인이 저를 해. 노란 양념 냄비가 자꾸 보이니까 여기다 밥을 하라는 것 같다. 어디다가 노란 양념 냄비 자꾸 노란 양념 냄비가 보여. 예. 거기다 밥을 하라는 것 같아. 예.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업을 모신 업대가 할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할배가 먹고 싶다니까 대접을 하세요. 예. 그래 하고 여기는 산에는 가서 지금 옛날에 아주 오래 시절에 그 아마 이 밖에 한번 떠들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 할배를 할배하고 할매하고 이 집에는 할매가 두 분이에요. 업대가 업대 4대 열에 5대 열에 하거든. 아마 그래서 여기가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게 그래서 아플 거예요. 저기 배가 아픕니다. 이 아래 배. 그거는 아랫배지만 나는 여기가 아파. 맞아요. 저희 엄마가 맨날 가슴이 답답하다. 여기가 아프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가가 지금 싫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 그런 게 여기에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니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지고 대접을 내가 보냈거든. 그러고 나면 이 집이 괜찮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쓸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엄마가 지금 나한테 신을 이야기하잖아. 여기가 지금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더라는 거야. 자기 사라진 게 못 됐으니까. 그래야 다시 또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죽어줘도 고모다. 그래 한번 해보란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래 하고 나면은 이 아들도 마음이 조금 많이 났다. 아들 괜찮다. 6년 보내. 6살. 스님.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의 여자로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얼마 전에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 남자들 참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 시도 없는데 나보고 외모적으로 또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말을 이렇게 더럽게 해요. 밥 사놓고 집구석에 가서 막 똑바로 하고 살아라. 못하면 밖에 와서 기가 지랄들 한다. 내가 막 뭐라 하거든요. 난 손님 그런 게 없어요. 호불호가 없고 막 욕 개그시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그런 거를 그냥 뭐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냥 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6년 전부터 뭐 봤다면서 뭐가 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 올해 초에 제가 신수를 봤는데 뭐 기인 좋은 기인이 와서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참 관사한지라 이 사람이 기인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인지. 나도 정신적으로 힘들 때 좀 기대.